표현을 봤을 때는 기적이집니다. 왜? 네가 안 되는 거는 여기서 하면 더 잘 되고 네가 덜 잘 되는 거는 여기는 대박 난다.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.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건 그 중소기업을 하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멀티 플랫폼 비즈니스 카페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회의도 지원하고 또 컨퍼런스 콜도 지원하고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도 지원하고 중국어가 필요하면 중국어도 지원하고 뭐 일본어가 필요하면 일본어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은 시작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인도, 그 다음에 중동, 베트남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, 필요로 하는 소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게 잘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깜깜하게 길을 갈 때 길을 잘 몰라서 하는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또 가면 안 되는 곳을 가지 말라고 해주고 그런 안내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바로 저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다 부족하니까 누구를 뭐 험담하고 또 부족한 걸 덜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서로 숨겨주고 서로 장점을 드러내주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모두가 부족하니까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원건 걱정에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한일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또 어렵고 힘든 국내외 이런 사정들을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.